네, 디바라고 쓰고 지바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 전 이거 보고 D인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진짜 디바라고 쓴 것 같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인트로.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디바인가 하고 네. 보게 되네요. 딱 보면은 여기 D 예. 소문자 D 같이 쓰여가지고 네, 소문자 D처럼 네. 쓰여져 있는데 디바인가 하고 보면은 G바네요. G바. 네, G바인데 요게 이제 지바가 아티스트 시그니처입니다. 네. 여성 기타리스트,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기타리스트들 중에 한 명, 네, 니타 스트라우스의 시그니처인데요. 네. 알바네즈에서 최초의 여성 기타리스트 엔도서이기도 했었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뭐 니타 스트라우스의 연주를 많이 들어본 건 아니라 이번에 리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진짜 굉장히 퍼포먼스가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일단 운동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막 메탈적인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왜 막 좀 피지컬적인 걸 자랑해야 될 때 네. 기타리스트들이 그런 막 근육 일부러 네네네네. 만들고 찍어야 할 때처럼 이런 네네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약간 그런 의도를 갖고 운동하신 것처럼 이런데 피지컬이 네. 상당히 진짜 그 한 뭐 하루 이틀 하신 그런 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잡고 꾸준한 내추럴 어, 이거를 그 되게 어려운 그 뭐 스쿼트 자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막 헤드뱅잉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속주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힘 있는 그런 핑거링에서 나오는 약간 남성들과 그 여성들의 그 핑거링 하는 그 느낌이 사뭇 다른데 네네네. 이분은 그냥 손만 보면은 그게 남자 네네. 기타리스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파워풀한 그런 느낌의 연주를 보실 수가 있는 진짜 화끈한 기타리스트입니다. 니타 스트라우스. 실제로 기타를 막 이제 솔로를 한다던가 뭐 백킹을 칠 때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가 확실히 있긴 네, 있거든요. 맞아요. 중요하죠. 아, 손의 크기에서 오는 거, 악력에서 오는 거 그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여성 기타리스트들 중에서는 그 피지컬이 가장 좀 상위 탑티어에 속하는 네. 그런 기타리스트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개인 솔로 아티스트로도 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뭐 본인이 뭐 연주한 그런 뭐 자기 곡들이 뭐 100만 대의 뭐 조회수가 나오는 정말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고, 그리고 앨리스 쿠퍼 이제 투어 세션으로도 네네. 같이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시그니처가 지바 시리즈로 3개가 지금 아이바네즈 출시가 되어 있는데, 지바 오늘 저희가 하는 건 지바 X입니다. 지바 이거요? X. 네. 네. 이게 그 지바 시리즈에서 가장 상위 모델, 그 딱 시그니처 모델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로 이거의 한 절반 가격, 200만원대 초반 정도에 출시되는 지바 10이 있습니다. 지바 X는 지금 가격이 할인 적용 기준으로 399만원이네요. 400. 그 다음에 조금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대부분의 아이바네즈 아티스트 시리즈가 그렇듯이 주니어가 나옵니다. 왜 뭐 잼도 잼 주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싸게 판매되는 것들이 있죠. 얘도 지바 주니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바라는 뜻이 혹시 뭔가, 왜 이게 모델 이름이 니타나 스트라우스가 아닐까 그래서 네. 찾아봤는데, 지바가 그 이제 동양 철학 힌두교 계통에서 네.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 영혼이요? 네, 그래서 뭐 우즈베키스탄 뭐 사전 같은데 이제 그게 뭐 나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아냐, 이런 동양 철학이 좀 철학적으로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니타 스트라우스가 뭐 자기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루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시그니처 이름을 차크라 막 이렇게 짓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기 디자인도 나선한 나선한 넣어주고 나선한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바. 지바는 세 종류로 나와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최상위 모델 지바 X를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네. 399만 원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100c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3.3kg로 일반적인 무게, 조금 가벼운 무게인데 두께가 진짜 좀 충격적인 게 이렇게 얇은 기타는 처음 봐요. 네. 지금 이게 원준 씨가 들고 있는 저 아랫면 닿는 부분이 가장 얇게 그 켜져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밑면. 그 밑면에 여기요? 보면은 네, 한 이쯤이 가장 얇은 포인트 네네네.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재보면은 여기가 12mm가 나와요. 그리고 애초에 아예 조감으로 두께 자체를 재봐도 28m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네, 되게 얇아요. 네, 그렇습니다. 12mm에서 28mm로 가는 정말 가는 얇은 바디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탑에는 12프레트 뜰린 74mm로 역시 넥이 가늘고
아주 컴팩트한 느낌으로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D쉐입이에요. 그리고 탑에는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바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그리고 4개는 이제 그 아이바네즈에서 고급형 기타에 자주 쓰이는 셋업이죠. 그 중간에 갈색 사인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저 두 줄 찍찍. 네. 저게 뭐냐면은 5피스 메이플 월넛 넥입니다. KTS 티타늄 트러스로드가 들어가 있고요. 엣지제로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 포인트 시스템 3 밑바닥에서 보실 수가 있죠. 아 이거요? 네네네. 저는 이거 실제로 처음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돌돌 돌리면서 예, 작년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괜히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고급형 기타의 특징 목젖 네. 있고요. 헤드 머신은 곧도에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락킹 너트 43mm입니다. 지판은 바운드 에보니 그리고 이게 비튼 패스 인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트비트 그 저거 심장 박동 네, 인레이군요. 아직 살아있다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이름 붙였을까. 아 지바. 근데 영혼은 죽어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자로 일자로 가는 순간 이제 그러면 헷갈리죠. 아 그렇죠. 치기 네.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비튼 패스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퍼 네. 공격 반지름 430mm. 그리고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4 전보 프레스티지 프레레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는 프렛이고요. 픽업은 디마지오의 보통 우리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아이바네즈의 디마지오 픽업 세트가 노벨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이게 가장 많이 네. 쓰이는데 미들의 트루벨벳 쓰이는 건 똑같은데요. 넥과 브릿지가 좀 더 강력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 판데모니움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판데모니움 넥 브릿지 험버커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노벨존의 요새 가장 뭔가 강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트루벨벳이 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제로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포인트 시스템 3.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타가 아담한듯 하면서도 아담하지는 않은 것 같고 되게 묘해요. 이게 뭔가 이상하게. 생긴 게 또 화려해가지고 네. 네. 였고요. 그다음에 2단 놓게 되면 이제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 쪽 싱글과 미들이 같이 네, 먹게 이렇게 됩니다. 두게요. 네, 그렇죠. 노벨존 시스템에서는 이제 톤존이랑 트루벨벳이 하프톤으로 먹게 되면은 네. 상당히 좀 팝적이고 예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판데모니움이랑 같이 이제 섞여가지고 나오니까 하프톤인데도 굉장히 세요. 예, 네, 툭툭 치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네, 3단 가운데요. 트루벨벳이요. 그렇죠. 요새 아이바네즈가 미들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많이 높게 잡혀 있어요. 강한 사운드. 이것도 안쪽 두 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5단 두꺼워요 소리가. 네 전반적으로 하프톤도 세고 네. 험버커는 완전 두껍고 지금 방금 마지막에 들으셨던 넥 험버커 판데모니움은 진짜 두툼하고 네. 뻑뻑한 그 느낌 네네네. 듭니다. 자 마샬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요 네 마샬에서 이 정도면은 톤이 진짜 두툼한 거죠. 아 두꺼워요. 네 일단요 하프톤 치고 매우 두꺼운 2단. 그래도 마샬이랑 하니까 좀 괜찮네요. 네. 3단. 4단.
진짜 두꺼워. 5단이 진짜 두꺼워. 이게 드롭 튜닝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내 클린톤을 갖고 살벌하게 그런 속출을 하고 계세요? 모니터는 이게 내기 그냥 막연하게 얇은 게 아니라 네네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나마 좀 감기는 맛이 있는 얇은 네네네. 거라서 일단 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얇은 것도 오히려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연주감이 좀 나오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그 니타 스트라우스가 이제 뭐 어쨌든 체구가 사실 작은 여성분은 아니기는 한데 체구가 작은 분들이 치기에 굉장히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니타 스트라우스보다 좀 작으신 것 같은데 미치거리 충분히 제가 질 자신 있죠. 질 자신 네. 바로 질 자신 있는 네, 그런 네. 느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 들어볼게요.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위에 샤 하고 네네네네네. 계속 네. 그게 있어요. 그 클린톤에서는 그게 정말 약간 무겁다고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 개인 했을 때 아 확실히 이러라고 만든 기타구나라는 느낌이 네.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잠깐 마샬 날개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강렬합니다. 아우. 자 그러면은 톤 메이킹 공간계부터 들어가 볼게요. 몇 단인가요 지금? 지금 가운데요. 가운데 네. 네. 강렬합니다. 자 이게 제가 팩토리 세팅을 봤을 때 네. 09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게이지가 얇은 거에 비해서 출력이 되게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뭐 클린턴 모니터만 해봐도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사운드가 그 기타의 두께, 뭐 크기, 외관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두텁고 센 소리가 나오는데 뭐 이런 장르에 센 음악 하실 때는 진짜 되게 편한 연주감으로 그 흉폭한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거는 뭐 니타 스트라우스의 곡을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그러진 못했고 네. 지바 X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강렬한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지바 X 399,000원. 저 원준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만 봤을 때 아, 여리여리한 그녀의 빡침. 여리여리한 그녀의 빡침. 네. 그렇죠. 기타만 네. 봤을 때. 기타가 되게 여리여리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 빡치면 장난 아니죠. 아, 오히려 더더욱이나 네, 여리여리한 그녀의 빡침. 이건 뭐 이제 뭐 우뉴얼 서리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우뉴얼 서리빨 같은 그런 기타. 네. 저는 영혼을 채워주는 개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렬한 개인이었고요. 그리고 뭐 지바라는 뭐 이름이나 네. 어떤 그런 뭐 동양 철학적인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그냥 정말 자기 장르에 잘 맞는 기타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40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비싸긴 비쌉니다만 네. 그런 메이드 인 재팬 하이엔드에서 오는 아까 원준씨가 얘기했던 치는데 그 센 개인톤 뒤에 딱 그 있는 어떤 아우라 네. 같은 거 있죠. 샤한 그 아우라 있어요. 그게 네. 바로 이 기타의 지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네.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5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가격이 한 400 정도 가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가격을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네, 네 400은 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개인톤 지금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아까 클린톤 들어봤을 때 클린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범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범용 확실히 네. 아니고요. 특히 그 험버커 사운드들이 굉장히 두툼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활용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픽업 셀렉팅이나 아니면 이펙팅이나 이런 것 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지 일반적인 장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해본 니타 스트라우스 시그니처 지바 X 보셨고요. 아직 뭐 지바 10도 있고 지바 주니어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준비가 되면은 바로 또 추가 다른 기타들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기어 타임스. 어이구. 다시 할게요. 기어 타임스 다시 할까?